저는 아프리카 TV BJ 라오라고 합니다. 아프리카 TV로 보시는 분들은 추천과 즐겨찾기, 모바일 분들은 터치하시고 오른쪽 상단에 따분 버튼 또 한번 터치하시고 왼쪽 하단에 이거 보이시는 대로 별 모양 체크돼 있게.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구독 한 번씩만 해주시고요. 페이스북이랑 많이 찾아주시고, 그리고 또 이제 오늘 먹을 거는 엽기 떡볶이랑, 그리고 이제 이게 주먹밥, 이거는 계란찜입니다. 예. 그리고 제가 이제 쇼핑몰 대표, 제가 운영하는 쇼핑몰 두루와닷컴, 예, 의류만이 아닌 네이버나 지금 제가 들어간 사이트에서도 두루와닷컴 다음 이런 데 치면 나오니까, 저희 쇼핑몰 사이트 들어가 보시면은 이제 디자인도 다 바뀔 거예요, 님들. 아까 제가 결제를 해놨기 때문에, 이제 뭐 패션 의류도 있고요. 저희는 의류랑이 아니라 저희는 다옷 같은 거 파는 것도 이렇게 다 남녀 공용이에요. 여자분들도 입을 수 있고, 남자 옷만 판다고 생각하시는데 절대 아닙니다. 예. 여성 비율 50%, 남성 비율 50%로 다 맞춰놨기 때문에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님들. 옷도 있고, 그리고 카드지갑, 그리고 나노블럭, 그리고 코노피 교정기 그런 것도 다 있고, 싹다 있어요, 님들. 비타민 팩까지, 실리콘 피지 제거기 이런 것도 싹다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한 번이라도, 여러분들이 제 쇼핑몰을 아직 운영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예. 잘될수 있게, 신규 회원 가입하시면은 2,000원 적립금 드리니까 많이 이용해 주시면 굉장히 감사드리겠습니다, 님들. 자, 그러면은, 예, 여러분들이 먹고 싶은 거, 먹어보고 싶은 거, 제가 그러면 대신 먹어드릴게요, 여러분들. 지금은 못 먹잖아요, 님들은. 내일 학교도 가셔야 되고, 그러니까. 오늘이 월요일인데, 아, 나 긴장된다. 나 매운 거 진짜 먹고 있는데, 자, 어떤 거 먹어볼까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골라주세요. 주먹밥에 국물 찍으라고? 오케이. 자, 한번 먹어볼게요, 님들. 자, 주먹밥에 국물. 한번 찍어볼게요. 자, 찍고. 맛있네요, 님들. 자, 그러면 계속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님들. 그리고 채팅이 많아요. 방송이 재밌어요, 님들. 채팅도 좀 많이 쳐주시면 감사드릴게요. 월요일이라 힘이 없으신가, 다들? 12시 넘었는데 추천과 즐겨찾기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마이크 소리 좀만 키울게요. 예. 크시면은 줄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오케이? 자, 본격적으로 먹어보겠습니다. 저는 좀 엽떡에, 아, 우리 뿌영님께서 스티커 한개 선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끼모띠? 고맙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됐다. 욕해서 죄송합니다. 네. 예. 자, 그러면은 엽떡에, 자, 이렇게 딱 올려주고, 그리고 이제 주먹밥 딱 하나 올려주고, 이렇게 해서 딱 싸먹으면 리얼 밥도둑 아니겠습니까, 님들? 마이크 저 UFO입니다. 원래 블루버드라는 70만원짜리 마이크를 썼었는데, 이게 좀안 좋더라고요. 단무지는 제가 안 먹으려고요. 제가 오늘은 진짜 매운 거 다시 도전하는 건데, 단무지는 안 먹으려고요. 주먹밥 아껴놓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안 맵게 시켜가지고, 저는 원래 밥이랑 떡이랑 좀 같이 먹어야 돼요. 떡 좋죠, 여러분들. 그쵸?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찾기랑 두루와닷컴 온 모델이요. 두루와닷컴에는 아직 모델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아직 신생 쇼핑몰이기 때문에 저희는 모델 안 씁니다. 계란찜 한번 먹어볼게요. 네, 맛있게 먹는다고요? 그렇게 생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UFO 쓰면은 소리가 크게 나는 것보다는 쓰는 사람마다 다 다르더라고. 나는 UFO 좋게 생각해. 내 친구들이나 이제 다 들어보면 다 이제 깡통 소리 난다 막 그런 게 있는데 저는 좋게 쓰고 있어요. 그리고 BJ들이 UFO 마이크를 많이 쓰죠. 아무래도 목소리 좋다고요? 저 목소리 별론데. 아무래도 이제 마이크 70만 원짜리가 이게 블루버드 이거거든. 내가 원래 이걸 썼었거든요. 이거를 썼었는데 이게 콘덴서 마이크야. 근데 콘덴서 마이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장 인터페이스 쓰여서 다른 이제 오디오 인터페이스랑 연결을 해서 해야 되는데, UFO 마이크 같은 경우는 외장이라서. 아, 이게 외장이고 이게 내장이구나. UFO가 내장이고 이게 블루보드가 외장. 아, 왜? 뭐라는 겨? 하여튼 그래요. 저도 모델할 생각이 없어요. 저는 옷핏도 그렇게 좋지가 않고,
월세 80 어떻게 감당하며 살고 있냐고요? 저는 그거 감당이 되네요. 여러분들 사랑 덕분이지 않을까요? 캠은 죄송합니다. 로지텍 C920 쓰고 있습니다. 뿌영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야, 근데 왜 오뎅밖에 안 나오냐? 나 떡을 좀 먹고 싶은데 오뎅밖에 안 나와. 내가 제일 좋아하는 떡. 불업 BJ로 감당하는 거예요. 저는 직업이 세 개가 있어요. BJ도 직업이고, 유튜브에 제가 또 회사가 CJ ENM이고, 그리고 또 이제 쇼핑몰 대표. 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직업이 세 개예요. 저 19살입니다. 그리고 뭐가 부러워요? 제가 할수 있는데 여러분들은 못 하겠습니까?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어요. 네, 고3이요. 자, 우리 여러분들 추천과 즐겨찾기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엽떡 아무것도 추가 안 하면 치즈랑 소세지랑 소세지 없냐고요? 아, 다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네, 학교는 안 다니고 있습니다. 고3인데 자립심이 대단하다고?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더 대단하신 분들이죠. 네. 저는 음식 같은 거잘안 씹어서 금방 삼키는 거예요. 네, 학교 안 다닙니다. 꼭꼭이요? 알겠습니다. 왜 자퇴했냐고요? 저는 좀 뭐랄까 돈을 좀 일찍 벌어야 돼가지고 엽떡 한 번도 안 맞는데 많이 맵냐고? 내가 처음에 엽떡 먹었을 때 진짜 매웠었는데 내가 그때는 시키는 법을 몰라가지고 그냥 오리지널로 시켜서 매워 죽는 줄 알았는데 이제는 안 맵게 달아서 덜 매워요. 그때보다는. 여자친구요? 저한테는 아주 아름다운 여자친구가 있습니다. 예. 여자친구 있고요. 여자 4명에서 먹으면 배부르냐고요? 부족할 것 같은데 여성분들이 더 많이 먹으시지 않아요? 정봉 형님 감사합니다.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여러분들. 지금 잡기가 몇일 됐냐고요? 저희 12시 넘어서 54일이요. 하루하루가 맨날 행복해요. 저좀 매운 거 먹어서 좀 제가 매운 거를 못 먹거든요 사실. 더워서 근데 문좀 열고 보겠습니다. 바로 문이 앞이어서. 매워라. 여자친구가 방송 보고 있을 거예요 아마도. 지금 보고 있다고 카톡이 왔는데 제가 답장을 못 하고 있어요. 녹화 중이어서. 왜 매일 모자 쓰냐고요? 제가 머리를 안 감아가지고 오늘은 제가 오늘은 좀 모자를 벗으려 했는데 머리를 안 감아가지고 지금 몇 명이죠? 야, 이거 시간 월요일인데 시간도 늦고 그러는데 100명이나 넘게 봐주시네. 감사합니다. 추천과 즐겨찾기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여자친구랑 동갑이에요. 아, 여친이 실물 봤는데 누누가? 아, 그때 원마운트에서 봤다는 분? 제 여자친구가 진짜 아름다우세요. 집 인테리어가 이게 비잔티움 자체가 원래 이런 것 같아요. 혼자 사는 집이어서 여자친구랑 동갑이고요. 혼자 삽니다. 여자친구 진짜 이쁘시네. 자, 12시 넘었습니다, 여러분들. 모바일 분들 터치하시고 오른쪽 상단에 따봉 버튼, 또한번 터치하시고 왼쪽 하단에 별 모양 체크 되게 해주시고요. 유튜브 구독해주시고, 저희 쇼핑몰 많이 구매 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제발 많이 좀 구매해주세요, 님들. 피부요? 저는 원래 피부에 뭐가 안 나요. 예, 나봤자 하루 이틀 되면은 다 사라지고 그러기 때문에, 타고난 것 같아요. 여자친구랑 어떻게 만나게 됐냐고? 원래 중학교 때부터 친구여가지고, 원래 중학교 때부터 친구였고, 잘 사귀고, 아, 원래 옛날에도 만났다가 지금 다시 만난 거예요. 예. 어디 사냐고요? 저 일산에 백석동 살고 있습니다. 예. 여자 게스트요?
여자친구가 있는데 여자친구 걱정하게 하기 싫어요. 그래서 여자 게스트 안 씁니다. 자립한다 할때 부모님 말리 없었냐고요? 네, 없었습니다. 오늘 많이 먹는다고? 그치? 나 이제 매운 거 단련됐다니까, 얘들아. 나 요즘에 많이 먹는 거 같아. 왜 그러지? 주협동 산다고요? 가깝게 사시네. 아, 그래서 원마운트에서 봤던 거구나. 저희 원마운트 킥보드 자주 타러 가거든요, 여자친구랑. 저희가 원래 좀 활동적인 걸 좋아해가지고. 수연아, 보고 있으면 카톡 하나만 해, 좀. 자는 거 아니지? 킥보드, 전동 킥보드 있잖아. 그거, 대여해서 진짜 많이 타거든. 이제 먹방에 특화가 되어 가고 있다고? 뭔 소리야, 원표야? 이제 생방입니다. 드래곤볼님. 귀엽다고요? 감사합니다. 오글거린다고요? 뭐가 오글거려요? 여자친구한테 사랑 주는 것도 불만 있습니까? 자나봐요. 카톡이 안 오네요. 예. 네. 남은 거라도 먹고 싶다고? 내일 너네 학교 끝나고 시켜 먹어, 얘들아. 지금 시켜 먹기에는 내일 학교 가는데 얼굴이 퉁퉁 부어 있는 모습으로 그럴 거니. 뿌영님 10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잘 쓸게요. 이모티? 총 얼마야? 이거 18,000원이요, 이렇게 해서. 싸게 나왔더라. 굿. 보랭님 안녕하세요. 나 요즘에 잘 먹지 않아요, 님들? 제 방송 많이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잘 먹지 않아요, 요즘에? 그리고 새로 들어오신 분들은 제가 알려드릴게요. 저 성인으로 보시는 분들이 좀 많으신데, 저 19살입니다. 고등학교 3학년. 매워요. 네. 매운 거 진짜 먹는데 맵네요. 운동 안 해요. 숨쉬기 운동도 하고, 밤 운동도 하고, 예. 남자들만 이해할 수 있는, 알죠? 예. 그 운동 많이 합니다, 저. 땀만 나. 적립금 주지도 않았는데 하나 주문했다고요? 입금하셨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래서 고맙습니다. 네, 매운 거 먹으니까 땀나네요. 아, 주문해주신 분들이 제일 사랑스럽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애용해주세요. 정말 여러분들 가격에 맞춰서 싸게 팔고 있는데 저희 쇼핑몰 많이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위로한다고요? 자, 그러게요. 제가 혼자서 위로하니까 너무, 네, 씁쓸하네요. 죄송합니다. 여친 학교 다녀. 좋구요, 맛있구요, 달달하구요. 만나기 좀 힘들겠다고? 아니야, 그래도 만나주려고, 여자친구가 나 만나주려고 엄청 노력해. 여기서 추천했죠. 그러니까 빨리 적립금 좀. 적립금 가입하시면 되죠. 옛날에 가입하신 분들은 못 받으실걸요? 볼 때마다 여친이 다르다고? 아니야, 절대로.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즐겨찾기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굉장히 감사드리겠습니다. 추천이 지금 몇 개죠? 73개인데 100명 좀 넘게 보시는 것 같은데
좀 많이 해주시면 감사드릴게요. 추천과 즐겨찾기 모바일 분들 터치하시고 오른쪽 상단에 따봉 버튼 또 한번 터치하시고 왼쪽 하단에 별 모양 체크돼 있게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은 굉장히 감사드릴게요, 여러분들. 예. 여친 이름이 김수현이요. 예. 너무 덥다. 나 역시 나는 진짜 매운 거는 정말 아닌가 보다. 내일은 좀안 매운 거 먹을게요, 님들. 어제 허니콤보 때까지 정말 좋았었는데 어제 허니콤보는 안 매워서. 모자가 잘 어울린다고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저희 방송은 매일 밤 생방송 10시가 생방송인데 추천과 절차 해주세요. 두루아닷컴 대표이사가 나미는 맞아요? 네, 나미는 저예요. 저 맞습니다. 여친이랑 저랑 패친이라고요? 좋겠다. 옛날에 가입했을 때는 그때 적립금 설정이 없어가지고 신규 회원 가입하시면 드리죠. 그리고 전 여자친구 발언을 좀 그만하세요. 네, 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도 뭐전 남자친구, 전 여자친구 있듯이 전 여자친구랑 이제 아니 전 남자친구랑 전 여자친구 이제 과거 얘기 꺼내면 솔직히 기분 나쁘잖아요. 저도 기분 나쁩니다, 님들. 그렇기 때문에 좀 발언은 자제해 주시면 감사드릴게요. 알겠죠? 수연아. 저 사람들 다 두라야. 과거 얘기, 그니깐요. 여자친구 방금 들어왔는데. 과거 얘기하는 사람 다 강퇴해 주세요, 멘토분들. 은진이님이랑 채유라는 강퇴 부탁드립니다. 예. 미안해, 소연아. 고맙습니다, 정봉이 형님. 예. 과거 얘기는 좋지 않습니다. 최유라님도 강퇴해주세요. 자, 우리 그쵸, 현재가 중요하죠. 잘 아시네요. 감사해요. 자, 모바일 분들 터치하시고 오른쪽 상단에 따봉 버튼 또한번 터치하시고 왼쪽 하단에 별 모양 체크돼 있게, 그리고 제가 운영하는 도로와닷컴 쇼핑몰 많이 이용해 주시면 굉장히 감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유튜브 구독도 해주시고요. 네. 명탄저 나미는 닉네임을 바꾸고면 내가 기억을 못하지 않겠니? 아니 왜 컨셉이 착한 거지? 내가 아닌데 나미는 어디 갔노? 뭔 소리예요? 뭔 소리야? 맵냐고? 나땀 흘리는 거안 보이니? 너무 매워. 미치겠어, 지금. 두루와닷컴이요. 제가 운영하는 쇼핑몰입니다. 매니저분들 저런 거 강퇴해달라고 말씀해드렸는데, 꼭 강퇴 좀 해주세요. 엽떡에서 귀엽게 오셨네. 2016년 행복하세요. 이렇게. 귀엽게 오셨네. 고3이라는 나이에 쇼핑몰도 운영하고, 방송도 하고, 유튜브도 하고, 죽이네. 아닙니다. 예, 여러분들이 더 대단하신 분이시죠. 예. 지우나 주걱님, 저분, 강퇴 좀 해주십시오, 매니저분들. 예. 띵거이 어서오고. 여러분들도 야식 땡기시나요? 헬로 먼저님 안녕하세요. 우리 추천과 즐겨찾기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좀 부탁드릴게요, 님들. 한 달에 수입이요? 요즘은 투자 시기라서 아직은 수익 잘안 나와요. 괜찮아, 땡광아, 그럴 수 있지. 더 자, 임마, 내일 학교 가는데. 헬로 먼저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저희는 우체국 택배랑 계약을 해가지고 바로 배송되고 바로 빠르게 갑니다. 예. 매워. 죽겠네. 추천 감사합니다. 안 하신 분들도 추천과 절차도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에휴, 진짬뽕이나 먹어야지. 스트레스. 아이, 미안해. 시청자들 때문에 미안해, 수연아. 나 때문에 많이 스트레스 받구나. 담배 안 핍니다. 제가 어떻게 담배를 핍니까?
매워. 죽을 것 같아. 근데 저 많이 먹었지 않아요, 님들? 평소보다? 나 원래 엽떡 이만큼도 못 먹거든. 한달술안 알려드려요. 정말 술비 꽉 차면은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건 진짜 약속하겠습니다. 매운 거 먹는데도 차분하다고? 걸레? 네, 채빵이 활발하면 음식도 잘 들어가요. 얘기해 주는 사람도 많고 보는 사람이 많아 보이니까 잘 넘어가네요. 아, 제가 좀 배가 짧아서 죄송합니다. 좀 아깝게 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해 좀 해주세요. 제가 좀 배가 짧습니다. 오늘의 먹방은 여기서 끝내도록 할게요. 네, 다 먹어서 배불러요. 네. 자, 녹화 종료하겠습니다. 저희 쇼핑몰 많이 이용해주시고 유튜브 구독, 아프리카로 보시는 분들 추천과 즐겨찾기 한 번씩만 해주시면 굉장히 감사드리겠습니다. 네.